공부르.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바로 여기 앞에 보이는 초파리를 제가 번식을 시킬 건데요. 와, 부르님 왜 초파리를 왜 키워요 하는데, 초파리는 작은 생물들을 때 이런 날지 못하는 초파리가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한 통에는 2,000마리 정도 배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섯 통만 하면은 진짜 만 마리가 배양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바로 초파리를 배양할 때 쓰는 배지입니다. 이거를 미지근한 마리 놓고 걸쭉하게 만드는 후에 이 피버 섬유를 넣어주면요, 우리 초파리들이, 성체들이 여기 피버를 타고 여기 배지에다가 산란을 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것도 예전에 해놓은 거예요. 대충 이런 원리로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 벽에 붙어있는 게 번데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애벌레가 올라와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탈피를 해서 이렇게 성충이 되는 건데요. 얘네들은 벽을 굉장히 잘 타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은 만 마리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두 개만 배지가루를 넣고, 뚝 미지근한 말을 넣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자, 배지를 어느 정도 까냐면은 약 1cm 정도 조금만 깔아주고요. 배지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우리 초파리들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자, 자, 이것도 알이 생기고 애벌레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성충이 되는 과정도 제가 한 번 더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담고요, 여기다가 뜨거운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넣고 섞어줘야 돼요. 이야, 아, 물 너무 많이 넣었다. 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물 많이 넣었죠? 자, 옆에 좀 부어서 좀 옮길게요. 우와, 엄청 걸쭉해진다. 이거, 이거 봐봐. 엄청 걸쭉해져요. 자, 이렇게, 오,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자, 엄청 걸쭉해졌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옆에도 이렇게 물을 넣어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친구들은 할 때 처음에 소독을 새 걸로 할 때는 괜찮은데, 중고로 할 때는 꼭 알코올 소독을 해서 소독을 해주셔야지 곰팡이가 안 나고요. 배지가 오염이 돼서 곰팡이가 나기 시작하면 초파리 배양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와, 물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 점성은 약간 이 정도고요. 이 친구들은 배지가 많이 넣을수록 많이 생성이 되고, 배지가 많을수록 사이클이 두 번 정도 돕니다. 그러니까 알, 애벌레, 초파리, 알, 애벌레, 초파리, 이렇게 사이클이 두 번까지 가능을 합니다. 자, 이 다음에 여기에 있는 피버 섬유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초파리 번식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작은 생물들 사육할 때 초파리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배워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거를 번식해서 우리 나테레리 개코랑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독화살 개구리, 그리고 화이트 트리프록 등등 많은 개구리들을 사육할 때 쓰는데요. 자, 이렇게 뚜껑을 닫고, 자, 이렇게 뚜껑을 닫고 여기에 보이는 숨구멍이 통할 수 있게, 이 구멍이 있는데 초파리가 나오거든요. 이 구멍을 이런 실로 막아주는 거예요. 자, 짜잔. 자, 이렇게 하면은 완성인데, 제가 지금 미지근한 물로 했기 때문에 초파리를 바로 넣으면 초파리가 안 좋겠죠. 자, 이 상태로 식는 걸 기다린 후에 초파리들을 여기다가 약 20마리 가량 탈탈탈탈 털어 놓으면 약 2주에서 3주 뒤에는 초파리가 2,000마리로 배양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와 굉장히 많아요. 자, 빨리 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탈탈탈탈탈탈 털어 놓으면은, 잠깐만, 어떡해.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막 엄청 나왔어요. 안돼. 자, 이 초파리들을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와, 난리 났다. 근데 보시면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초파리들이 날지 못하죠. 자, 이게 바로 흔적 날개 초파리입니다. 자, 이 초파리들이 열흘 정도 있으면 알을 낳고, 그 애벌레들이 약 1-2주 정도 있으면 성충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적정 온도는 26도에서 28도입니다 자, 여기도 넣어줄게요. 우와, 어떡해. 자, 됐어요. 자, 이 초파리들은 자연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미숙하게 막 열어버렸네요. 자, 이러면 짜잔, 굉장히 빠르게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제가 나중에 우리 쇼핑몰에도 여러분들 할 수 있게 제가 이거 구성품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2주, 3주 뒤에 영상을 한번 올려서 이 친구들이 2,000마리가, 10,000마리가 배양이 되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